Esto.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에스더 상황입니다. 하만이 지금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들을 통해서 에스더서가 시작되고 완성되냐면 모르드개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르드개는 정치적인 어떤 압박 가운데 굽히지 않았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개가 정치적인 압박 가운데 굽히지 아니함으로 더 재앙들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위협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행차를 하는데 모르드개가 하만 앞에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너의 흐름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각이 어떤 자였어요?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쳐야 됐었는데 완전히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지 아니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각을 쪼개버립니다. 쪼개버립니다. 근데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멸이 안 됐었던 그런 자손이 지금 여기 에스더서까지 온 거예요. 그때 완전하게 진멸을 했었어야 됐는데 진멸을 안 했었던 것이죠. 그 우리나라 좌파, 주사파 세력들이 완전하게 진멸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뭐 조금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금 이 정도가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20년, 30년 동안 거의 모든 영역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적대해야 될 타겟은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으로 최후보루로 지금 악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외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최후보루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동성애 자들을 앞세워서 뭐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고 해방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 세금법으로 교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이런 흐름 가운데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굽히지 아니하고 똑바로 서서 정치적일 때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또 종교적일 때는 종교적인 발언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발언들을 계속해서 할때 오히려 우리가 이런 발언들을 함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어질 수 있을 수 있어요. 더안 좋아지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아, 괜히 그런 거 유튜브에 올렸더니 괜히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막그 주사파들이 더 많이 핍박하고 너가 그거를 안 올렸으면 핍박을 덜 했을 텐데 그거를 너가 올렸기 때문에 핍박을 더하는 거 아니냐. 그 너희들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좀 덜할 상황이 막 설치되니까 더 상황이 악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더 빨리 악해집니다. 가만히 놔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조금 조금씩 눈치 보면서 저들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조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랑 연합해서 조선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자 하고 그리고 조선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게 될때 수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우파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가능성에 두고 그들이 이런 일들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으로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외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시면 그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린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에스더서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의 씨를 말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부터 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실행이 안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건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멸망당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자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건드리려고 할 때 이걸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잘못 건드린 가짜 기독교인들 말고 진짜 기독교인들,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이런 진짜 기독교인들을 젠더 이데올로기나 무슨 세금법이나 여러 가지 이 통제법으로 여러 가지 통제법으로 통제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오히려 자기에게로 해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좌파 정권이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을 옥살이 시키고 있는 것이죠. 100명이 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웠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죠. 이 논리들이 부메랑처럼 이제 그들한테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감이면 문재인은 사형감이에요. 진짜 사형감. 왜 사형감이냐? 여적죄에 정확하게 걸려드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동맹국을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진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적죄 치면 그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감이면 문재인은 사형감이에요. 이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둬들여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새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 그러는데 뭔가 좀 찝찝해요. 그 스마트폰 발견도 안 되고, 그리고 보통 유언을 쓰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게 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비밀스러운 말들이 써져 있게 마련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언장을 보니까 뭐 그렇게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여보 사랑해 뭐 그러고 뭐 죽었다라고 하는데,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자살한 건지 저는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 갑자기 자살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났었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별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누가 죽인 것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럼 좌파들은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으면 뭐든지 다 할 자들인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성적인 스캔들 좌파들이 다 일으키는 것이죠. 그 80년대 70년대 좌파 운동권 애들이 그들이 지도층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면 지도층에서 성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우리 사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는 성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래층 애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점점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간 사람들끼리 합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몸을 섞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남녀들이 막 어깨 동무하고 막 같이 으쌰으쌰하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방을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서 음란하게 끼리끼리 지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은 애들이 지금 정치인 일선에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파, 어떤 위치에 그들이 지도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캔들이 터지는 거예요. 왜 우파는 스캔들이 많이 안 터져요? 우파는 뭔가 음란해도 주위의 좌파 애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걸려만 봐라. 너는 완전 끝난다. 이런 식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둘러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마음 가운데 음란함은 있어도 눈치 보느라 그것도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파들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좌파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좌파 애들은 지들이 실권 잡으니까 우리 누가 건드려 이러면서 그 본성이 나오는데, 예? 방송국에 어떤 사람이 성폭행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정치인들 계속 스캔들 계속 터지고 최근 게 계속 터지고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재판권을 넘겨줄 수 없는 것이고 이 나라 운명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을 만한 때 계속 외치고 이들이 우리 눈치를 보도록 우리한테 묶인 바 돼서 무언가 우리 뜻대로 하지 않냐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태극기도 들고 영상도 올리고 뭔가 글도 쓰고 할 수 있을 만한 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심하게 욕은 하지 마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욕을 하지 마시고 그 욕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사이트에 여러분들 욕을 한다 개인적으로 그 최근에 저한테 좀 욕이 막 많이 왔어요. 예? 근데 인신공격을 막 뭐 욕을 막 하세요. 근데 제가 그 화가 안 나더라고요. 화는 안 나는데 이런 댓글을 한번 달아볼까. 샬롬 뭐 이렇게 그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걸 다 달아볼까. 뭐. 비방하는 사람들 그거 고정시켜놓고 댓글 고정시켜놓고 우리 축복합시다 이러면 그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냥 뭐 지워버리고 막 그러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 싸움 가운데 들어가서 막 욕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진리만 딱 외치면 돼요. 어떤 이게 사실이다. 저건 나쁜 거다. 이거는 옳은 거다. 이렇게만 외치고 영향력만 딱 행사하는 식으로 하고 쓸데없는 식으로 막 논쟁하기 원하는 사람한테 너무 시간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권면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향해 나아가면서 어떤 불법에 대해서 이게 외치면서 나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쪽 이렇게 가면서 이게 악하다 그래서 이걸 악하다고 외치다가 방향을 이쪽으로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면서 이걸 나쁘다고 외치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식으로 가정을 챙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개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고아를 키우고 있는 내 가족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삼촌이었던가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조카였죠. 근데 고아였었던 것이라 그 불쌍해가지고 키웠는데 얘가 너무 이쁘장하게 자라는 것이라 얘가 누구한테 시각가 이렇게 마음 졸이는 마음으로 진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차출하는 것이라 와스디가 왕의 권위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비를 이제 얻기 원한다 하는데 막 거대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수많은 이쁜 여인들이 다 이제 궁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자가 차출돼서 가게 돼서 왕이랑 하룻밤을 같이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다음부터 다시는 안 부르면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왕의 여인으로 첩같이 여겨지게 되긴 되지만 남편은 없는 그런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차출되는 게 한편으로는 기쁠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인생이 완전히 이제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 상황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차출되어져서 가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개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에스더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한테 뭐라 그래? 절대로 너 이름 유다인식으로 유다인식으로 원래 하다사죠. 하다사. 근데 유다인식 이름은 하다사인데 에스더라고 이야기해라. 유다인이라고 하지 마라. 또 출신을 이야기하면 불리해지는 것이 출신이. 그래서 하다사라고 하면서 에스더라고 하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왕궁에서 이제 좋은 에스더를 섬기는 어떤 내시를 만난 것이라. 그래서 내시가 에스더를 챙겨주는 대로 잘 챙겨주고 준비를 잘 하고 하는데 수많은 이쁜 여인들이 많은데 왕이 에스더를 찝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뭐를 위한 섭리예요? 고난의 때에 에스더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만이 그런 짓을 할 것을 다 알았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개와 함께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씨를 말려버리고자 했었던 것을 아셨던 그 원수의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게 한 것이고 이제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왕비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상황 가운데 하만이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을 싹 엎어버리고자 하는 이제 법령을 만드는 것이죠. 법전쟁인 것이에요. 법전쟁. 에스더서가 무슨 전쟁이라고요? 법전쟁이에요. 법.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법. 네, 페르시아 제국 때. 페르시아 제국 때 이제 유대인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일 수 있는 법령을 왕 앞에 만들어낼 때 이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주위의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전면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원래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법이 하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세워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원수들이 제하에 있다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좌파 아주 바퀴벌레같이 지하에 다 숨어있던 놈들 다 끄집어내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환상을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도 이렇게 좌파가 많은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손보원 교수님 되게 좋아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손보원 교수님이 예? 문재인을 뭐 옹호하고 지금 기독교인들 우파 기독교인들 뭐 나쁘다라고 반대하고 그리고 뭐 하는데 아무튼 그 뿌리가 성서 한국에 있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성서 한국이 주체 세상을 옹호하는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찬수 목사님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유기성 목사님도 뭐 연결되어져 있다는 설도 지금 솔솔솔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착하게 보이셨던 분들이 다 거기에 깊숙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꼭 좌파 나쁘다라고 하는 발언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이거 그냥 한마디 쉽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좌파 나쁜 놈들. 왜냐면 우리나라 좌파는 국가주의적 좌파가 아니라 남한을 살리고자 하는 좌파가 아니라 북한한테 넘기고자 하는 좌파이기 때문에 북한을 따르는 좌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질인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을 만한 때 외쳐야 되는데 유독 그 부분에서는 조용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목사님들이 아주 제아의 부지기수로 다 드러나는 줄줄이 비엔나 그 뭐라 그러죠? 그 줄 빼면은 계속 뭐 나와요. 빼니까 계속 나와요. 속 시원하게 저 끝에 끝까지 막 다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목사님 말대로 개척하기 굉장히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정확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악에 대해서 외치면 그거 확 드러나는 때예요. 그래서 그 아무튼 지금 제아에 묻혀 있었던 악한 놈들이 법을 법관들이 검사들이 막 이상하게 만들고 뭐 우파들 구속시킨다 그러고 기독교인들 중에 좌파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뭐 불이익을 준다 그러고 할 때 이제 벌떼처럼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때에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왕 앞에 불림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에스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상황인 것이라. 그러니까 하만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하만이랑 짜서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우리 정권이 찬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온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근데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왕이 왜 갑자기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잠을 안 재우시고 싶으시면 잠을 안 재우기도 하시고 잠을 재우고 싶으시면 잠을 재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잠이 안 와. 그래서 궁중 기록을 막 보니까 모르드개가 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왕이 독살당할 뻔했는데 모르드개가 구해준 것이라. 야, 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 축복을 해줬냐 했는데 별로 축복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만을 또 불러요. 이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만아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준 나한테 이렇게 잘한 자에게 어떤 상급을 줘야 되냐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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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 그러니까 그게 모르드개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그 축복을 받고 수레를 타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개를 막 홍보해 주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딱 갔는데 아내가 하만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잘못 걸렸어. 유대인 이민족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민족인데 당신 잘못 걸렸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막 전령이 오는 것입니다. 왕이 오라고 하십니다 하는데 아 그래 왕 만나야지. 그래서 요일 처리해야지. 근데 그게 뭐하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죽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가고자 했었던 것이죠.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비가 혼자 나갈 수 없는 걸 아시죠? 그럼 왕비가 혼자 나갔다가 왕이 안 받아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가 가장 이제 이쁜 얼굴로 가장 이제 아름다운 어떤 복장을 하고 왕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딱 나가겠죠. 근데 왕이 한번 딱 보고 눈에 하트가 뿅뿅 이제 하는 것이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이뻐. 이렇게 이쁜 자가 내 왕비라니. 그래서 호를 탁 내미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한대. 이런 왕비가 또 어디 있어요? 이쁜데도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한대. 그래서 호를 탁 내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뇨?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한대. 예? 막 얘가 막 속이 타는 것이. 아, 나 빨리 뭐 해주고 싶은데 내가 좀 나중에 다만 하만까지 불러오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만의 입이 째지는 거예요. 야, 왕비가 나를 컨택했다. 지금 왕비가 실세인데 홀까지 지금 그 명령받은 지금 실세인데 나를 오라고 했다. 나는 이제 출세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겠지. 지금 좌파가 딱그 꼴이니까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가장 지금 축복받는 것 같죠. 아무도 좌파를 못 건드리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과 같이 복음 증거해야만 하는 어떤 사명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만이 에스더한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가 하만 앞에서 왕 앞에서 하만이 우리 민족 죽이려고 그런다고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했을 때 왕의 안색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왕의 안색이 굳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갈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완전한 결정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완전한 결정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왕이 잠깐 안색이 변해가지고 나간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 보고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이게 가까이 가가지고 가까이 또왜 가? 가까이 또왜 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까이 왜 가요? 가까이 가가지고 막좀나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또 왕이 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왕비까지 강간하려고 하네 하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이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만을 죽여야겠다 결정까지 못했는데 이거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죽여야겠냐 하는데 아 장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 장대가 어떤 장대냐? 모르드개를 매달으려고 한 장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개 매달으려고 했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라. 그러니까 그 실제 하만이 죽은 거죠. 장대에 자기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 그대로 지가 죽은 거예요. 지가 좌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역사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설명서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만이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법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 법을 변경하지 못하는 게 이게 페르시아 법인 것이에요. 한번 정했으면 변경을 못해요. 왕이 한번 어인을 찍었으면 변경을 못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거죠. 하만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다 처리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를 우리가 또칠수 있도록 법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법과 법의 전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건 잘된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제아에 숨어있는 상황 가운데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한번 이거 붙어버리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더 그 속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아마 한 번은 부딪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분명히 어떤 큰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내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내전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총만 안 들었지 지금 태극기 들고 뭐 촛불 들고 촛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 가지 이제 태극기 반대하는 세력들이 언론을 통해서 막 비방하고 지금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전 이게 언젠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뻥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한번 이렇게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을 진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죽는다는 거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지면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북한한테 붙으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발악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쉽게 우리가 뭘 기획한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그렇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최후의 발악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프레임들을 아마 다 적용시키려고 할 겁니다. 지금 반일 프레임 가지고 지지율을 높이는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어느 정도 통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 막 엄청나게 내려가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프레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광우병에 걸렸다. 뭐 해가지고 광우병 옛날에 그거 들춰내서 그거 봐라 우리가 맞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나빴다 이러면서 우파 정권 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만들려면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이런 어떤 확정되지도 않은 거짓 선전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그럼 JTBC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태극기나 우파를 까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다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엮어놓으려고 하는 스티어업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어떤 뉴스들을 많이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JTBC는 완전 태블릿 PC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 투성이었었던 것이었어요. 완전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들이 아주 거기 안에 스스로 빽빽하는 것입니다. JTBC가 어느 때부터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님 가게에 항상 도와주러 갈 때 JTBC 사옥을 지나갔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럼 JTBC 사옥 지나갈 때 어떤 드라마를 한다는 홍보물이 딱 붙어있는데 딱 보니까 굉장히 음란한 딱 보고 아 무슨 드라마 홍보나 보다 딱 보고 딱 이렇게 그걸 안 봤어요. 그 포스터를 안 봤어요. 왜냐면 딱 보니까 언뜻 보니까 굉장히 음란 음기가 확 서리는 어떤 포스터. 그래서 뭐 김희애 씨가 나오고 막 그런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음란한 포스터가 딱 붙어있는데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JTBC에서 학생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동성연애 장면이 나왔었던 것이었어요. 동성연애 여자애들끼리 키스한 장면이 나온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 중앙일보 사고 앞에서 막 사람을 데모하고 그랬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굉장히 핀트가 나가버렸어요. JTBC가 예 좌파 중에서도 좌파가 되기로 그들 노선을 정했나 봅니다. 특별히 그 JTBC 그 위에 있는 사장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미국에도 좌파가 있거든요. 아마 JTBC가 미국 좌파랑 많이 연결되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에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죽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유대인들의 원수가 다 드러나고 그 원수가 드러난 상태 가운데 유대인들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이제 법을 만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라 해서 이들이 원수가 되어서 들고 일어날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또 깨부숩니다. 그래서 싹 정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퀴벌레같이 숨어있던 모든 유대인들 원수들이 다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에스더 8장. 에스더 8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아니, 5절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깬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하는 것이죠. 근데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 예. 그래서 그 조서를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반지로 인을 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기한테 이제 맡기는 왕의 반지를 맡기는 것이고 조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권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씁니다. 뭐라고 써요? 9절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레오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종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 빨리 조서를 이제 정하는 것이죠. 이 유다인들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이제 그 다른 법이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유다인을 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들 죽임 당하지 말고 생명 보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원수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누구께 돼요? 유다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완전한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화 때문에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조서가 전국에 다 퍼지게 되어졌고 원수를 갚게 한지라. 13절 시작.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15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예, 그래서 유다인이 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오히려 더 제거되는 것입니다. 19장 1절 시작. 아달월 곧 12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한 자들을 제거하게 된. 예, 지금 좌파들이 누구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친일파라고 프레임 씌우면서 그 친일파적인 사람들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북한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 다 제거하려고 실제 그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들이 죽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다인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9장 4절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고 5절 유다인의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림절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 9장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장 22절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림절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고 이제 부림절 부림이라고 하는데
2절에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도다 하는 것이죠. 예, 불임이란 단어가 이게 점을 치다 이런 단어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날을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점을 치고 이거 책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점치는 날이 무슨 날이 됐어요?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점치는 날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죽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점이나 어떤 사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기는 자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이기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저들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비 저들이 더 나빠지는 것이 예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에스더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좀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예. 좀만 참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갑자기 아우스레로 왕이 잠이 안 와? 그리고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잠이 안 오는 가운데 뭐 다른 일들을 계획할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다른 그 뭐야 사기를 뭐라고 하냐? 그래서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또 그걸 딱 알아내고 이게 뭐예요? 이 타이밍인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타이밍이 딱딱딱딱 맞아서 결국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좌파 반대 운동을 하는 가운데 저 김정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외친다라고 할 때 너희들 때문에 저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게 돼서 미사일 쏘잖아. 김정은이 미사일 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것도 박근혜 때문이래요. 또 누가. 진짜 그래. 누가 박근혜 때문이래요. 김정은이 미사일 쏜 이유. 박근혜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래요. 우리 우파들이 너무 심기를 건드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심기 건드리지 마. 미사일도 보통 미사일 쏜 게 아니에요. 원래 미사일이 이렇게 이제 가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렇게 갑니다. 낮게. 이거 미국이 타격 못하는 미사일입니다. 그 미국 본토까지도 갈 수 있는 이렇게 낮게 깔려서 가는 미사일을 쏜 거예요. 이거는 사드 가지고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전술핵 배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보다 더 심한 핵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그런데 한국에 둘 것인지 필리핀에 둘 것인지 일본에 둘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남한에 두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한에 두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전술핵을 남한에 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핵을 만드니까 우리가 방어용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둘 다 핵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저들이 핵으로 남한을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도 핵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보실 이는 이로 칼은 칼로 이게 죄가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다. 그럼 가장이 딱 돼가지고 칼을 딱 쥐고 총을 딱 쥐고 이렇게 목숨 걸고 도둑과 맞닥뜨리는 거 이거 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 우리 저 도둑이 우리를 죽이더라도 우리 다 숨겨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거는 완전 의인입니다. 의인 중에 의인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야 내가 총을 들고 저 사람 쏴야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총을 딱 든다. 이걸 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밤에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그거 죽여도 된다 그래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밤에 도둑 낮에 들어왔을 때 죽이면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들어왔을 때 죽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진짜 굉장한 위협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물품을 뺏고자 하는 의도까지도 밤에 들어온 도둑놈한테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들어온 도둑놈은 죽여도 된다라고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판결에 어제 개판인 어떤 판결이 하나 난 게 있어요. 도둑이 칼을 가지고 집에 들어온 것이라. 그 칼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어떤 물건을 훔쳐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집안에 어떤 가족이 그 도둑을 때렸는데 도둑이 죽었어요. 근데 그 누구 잘못이라고 이 판결을 해야겠어요? 누구 잘못이? 그 도둑놈이 나쁜 놈이죠. 잘못하다가 이게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그때 상황은 굉장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 뭐 죽이고 말고 이게 뭐가 아니라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막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이놈이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이거 조절을 이걸 못해요. 이 안 죽게 이만큼만 탁 이렇게 이렇게 조절이 되겠어요? 조절이 안 되게 되겠어요. 이놈 죽여버려야지 하고 딱 깼는데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그게 재판에 갔는데 그 때린 사람이 죽인 사람이 그 도둑놈에 대해서 뭐 손해를 배상하라고. 아, 도둑놈이 그 식물인간이 됐나? 예, 네,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난 거예요. 죽였다고. 죽이기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개판입니다. 법이. 우리나라 법이. 근데 아무튼 그 예. 그 지금 북한이 요 미사일을 쏘는데 전술핵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디에다 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지금 하자 우파들은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게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러시아도 막 오고 러시아 정찰기랑 우리나라랑 맞닥뜨렸죠. 그래서 막 경고하고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푸틴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푸틴이 그 권력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불법으로 잡았습니다. 불법으로. 무슨 사건을 막 또 터뜨리고 자기가 막 일 해결사처럼 처리하고자 해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들을 다 처리했는데 사실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푸틴이었어요. 완전 뒤통수에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살해당합니다. 한 명, 두 명. 진짜 그렇게 무섭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푸틴이. 그러니까 보세요. 약속도 안 지켜. 그 수상들이랑 만난다고 하는데 항상 늦게 와요. 항상. 프란치스코 교황이랑 만날 때 보통 다 이제 국가수장들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 만날 때도 늦게 와요.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문재인 만날 때 몇 분 늦었어요? 굉장히 몇 시간 늦은 걸로 제가 아는데 무시 중에서도 아주 개무시를 한 겁니다. 문재인은 아주 개무시를 한 겁니다. 푸틴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경고한다라고 해서 까딱 할 것 같아요? 눈썹 까딱도 안 할 거예요. 푸틴은 까딱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이 푸틴 만나고 왔죠. 어떤 뭔가 커넥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끼리 지금 묶여가지고 커넥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이랑 북한이랑 또 굉장히 친한 러시아, 중국, 북한 이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지금 똑같이 흘러갑니다. 과거에도 러시아가 탱크 지원해주고 북한이 그 러시아산 탱크로 남한 쳐들어가지고 거의 먹을 뻔했다가 북진하니까 중공군이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세트로 우리나라 통일을 막고 있는 저 나쁜 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용이 또아리트고 북한을 통해서 남한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용 흐름에 붙은 주사파들이 우리나라 실권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역전되어지는 상황이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희망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발언하고 태극기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행동인 것이거든요. 모든 주사파 세력을 완전 멘붕 만드는 행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치적으로 외치고 우상숭배 나쁘다라고 외치는 이런 어떤 행동인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역사가 기록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지금은 뭐 태극기 드시는 분들 다 틀딱이라 그러고 뭐 꼴통이라고 그러고 막 그 욕을 하죠. 예, 근데 꼴통이라고 욕을 먹어도 지금은 욕을 먹어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파 프레임으로 좌파를 반대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좌파를 반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좌파를 반대한다. 그리고 정치범수 용서 얘기를 꼭 하시고 정치범수 용서. 정치범수 용서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또 오토원비어 얘기를 하면은 그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죄인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어떤 구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어필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선한 양심이 결국 예언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지옥 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불의한 일을 볼 때 사람들 속이 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속이 상하는 상태 가운데 북한 사람들이 묶여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묶여있는 가운데 이들이 고통받고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묶임에서 풀어날 수 있도록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칠 만할 때 이곳 가운데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고모도 죽였다면서요. 김정은이 고모도 죽였대요. 김경희도 2014년에 독살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삐라를 지금 남한에서 막 뿌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모부 죽인 거 여러분 아시죠? 고모부 죽인 다음에 몇 년 안 가서 고모도 죽였어요. 고모를 왜 죽여요? 고모는 진짜 김정일 김일성 딸입니다. 김일성 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진짜 김일성 딸. 그래서 굉장한 실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김정은 되기까지 고모와 고모부가 다 그거 도와준 겁니다. 김정은이 진짜 실세였었던 이유는 더 실세였었던 고모 김경희 고모부 장성태 때문에 된 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실권 잡고 나서 그거 죽여버린 거예요. 독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이런 자를 뭐 옹호해야 된다, 뭐 용서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은 한 번도 안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의 어떤 설교 말을 믿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새 어떤 댓글들 요새 보면은 그 대표기도 때문에 막 미치겠대요. 대표기도 예,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는데 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그런데요, 요새 장로님들. 옛날 70년대, 80년대가 됐으면 그 장로님들 고소당합니다. 111. 감첩 사범. 간첩 111. 그 고소당할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김정은의 축복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문재인의 뭐 김정은과 연합을 위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 그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현장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막 그 짜증이 나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분들 제발 좀 어떻게 입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유튜브 시대라서 유튜브로 좀 올리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니면 다른 뭐 글로 써가지고 뭐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얘기할 만한 때 무언가 역사의 선함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상황 이스라엘 대통령 우리나라 왔죠. 여의도 순봉교회 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갔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스라엘이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모사드라고 있거든요. 그 정보기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라고 있는데 얘네는 작정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냅니다. 예전에 이란이랑 대치 상황 가운데 이란 안에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이 위장하고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핵정보 다 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 정보 뺀 거 전 세계적으로 다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모사드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설도 주장해요. 북한에 폭격이 지금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에 뜬금없는 어떤 유류 사고나 폭발 사고가 요새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데 어떤 분은 트럼프가 저공 비행하는 스텔스기 비행기로 그 폭파한 걸 수도 있고 어쩌면 모사드가 한 걸 수도 있고 모사드가 북한의 핵 이란에 넘기는 거 가만히 봐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 모사드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김정은 사랑한다 그러고 이거 미사일 쏘는데 아 우리 향한 거 아니야 막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제재하고 있어요. 북한을 경제적으로 꽉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재 풀어 그럼 풀리는 제재입니다. 트럼프 제재라고 보면 돼요. 꽉이 제재하고 있으면서 난 널 사랑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제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쇼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쇼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도 트럼프 만나가지고 뭐 평화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비핵화 원한다 하면서 우리 핵 비핵화하기 원한다 하는데 핵을 포기 절대로 안 하는 것이죠. 한다라고 하면서 그도 쇼하는 겁니다. 둘 다 쇼하는데 누가 쇼에 더 능한가 한번 여러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못 당할 겁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실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기쁨을 주는 일은 트럼프가 뭐 어떤 행동을 하느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쁜 소식은 요새 VOA 뉴스. 그럼 그거 보세요. 저 그 뉴스만 보면은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뉴스만 보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못 보겠어. 근데 VOA 뉴스 보면은 KBS 이상하다 그러고 MBC 이상하다 그러고 트럼프 막 대변해주고 막 그러는데 속이 시원한 것이라 오토원뷰. 그런 이야기들도 막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뜬금없이 어떤 상황들이 딱딱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단지 필요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개와 에스와 같은 자들. 모르드개는 어떤 정치적인 압박감 가운데 굴하지 않고 그 뻣뻣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좌파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하면서 막 이게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태극기. 예, 근데 태극기 안 흔드셔도 말씀 이렇게 전도하시고 찬양하셔도 애국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애국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진짜 애국자들이에요. 왜냐면 북한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죽이거든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아주 주사파의 핵심적인 루트를 차단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 위치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다. 너가 만약에 이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이거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신을 안 하시면 다른 사람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축복을 그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쓰실 만한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야기하시고 주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 보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한번 외칠 만한 때 외쳐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가 우리 것이라고 한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북한 땅 해방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상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한의 교회들 만몬신 우상 숭배에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시대에 성도들이 깨어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 이기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